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스담스담 새싹스담이 윤중건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는 하귀 해안가에 나와 있는데 제 옆에는 디프다 제주 우리 수빈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아, 사실 근데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아서 네.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모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디프다 제주에서 방역수칙 철저하게 네. 지켜서 본거기행을 이어간다고 해서 제가 네. 왔는데 네, 네. 아직 사람들이 안 온 건가요? 네, 조금 있으면 오실 것 같은데요. 장소도 좀 보고 그다음에 준비물 같은 것도 좀 준비해놓고 싶어가지고 미리 왔고요. 쓰레기가 이제 눈에 많이 띄는 시즌이어가지고 저희가 그냥 둘 순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방역 수칙을 지키는 한에서 소규모로 본국이행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기 전에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될까요? 네,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가시죠. 가시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어린 친구가 지금 쓰레기 집으로 왔어요. 다들 장화를 신고 오셨어요. 아, 역시 많이 해보신 분들은 고수들은 다르구나.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처음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페트병 수거하실 때 물 외에는 다 열지 않고 그대로 담으시면 되시고요. 너무 무리스럽게 이렇게 빼시다가 막 다치는 경우도 있어서 가능한 뭐 안 빠지면은 그냥 두시고 다른 거 수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칼이나 유리 조각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애기 특히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장화를 신고 왔어야 됐네. 어? 고무장갑 있어요, 고무장갑. 고무장갑은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설거지를 여기서 할 일이 있었나? 여기서 섰을 것 같진 않은 쓰레기가 바다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흘러나오네요. 첫 번째 쓰레기부터 아주 신기한 쓰레기 발견했습니다. 어, 물도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친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랑 또 같이 오셨네요. 네네. 지금 한 달 살기 중인데요. 제주에서 용인에서 왔거든요. 와, 용인에서 오셨구나. 네네. 아이랑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은 경험을 해주고 싶어서 찾다 보니까 수원 화성에서 이렇게 돌면서 쓰레기 줍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주면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쓰담쓰담이라는 단어도 그때 알게 되고 바다에 놀면서 쓰담쓰담 바다도 하고 싶다고 해서 보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지금 두 번째, 여기는 두 번째 참석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 바다가 깨끗해지는 걸 보고 네.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뿌듯해하더라고요. 지금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네요. 되게 열심히 짓고 있어요. 네. 친구는 몇 살이에요? 9살이에요. 9살이에요. 친구는 쓰레기 얼마나 주워봤어요? 5번이에요. 5번? 와, 많이 주웠다. 쓰레기 이렇게 주워보니까 어때요?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게 제일 뿌듯해요. 와,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게 뿌듯해요. 앞으로도 많이 좋을 거예요? 네. 아, 응원할게요.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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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지금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신 분 있는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익스담 이거 얼마나 해보셨어요? 좀 오래 해보신 것 같은데 이렇게. 폴로 기간 한 제주도에서 4개월 했고요. 저는 직업이 셰프예요. 근데 페이유를 그냥 하수에 버리는 그런 상황을 제가 목격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요리를 배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거를 저도 스스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때부터 조금씩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었어요. 아 그때부터? 네. 한 20살 때부터 한 15년 전부터 했죠. 네. 15년 동안 이렇게 해오신 거예요? 네. 예, 조금씩 뭐 이렇게 마대를 하진 않았고요. 아, 3월이라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쵸, 뭔가 예. 계절도 바뀌고 예. 뭔가 새 학기 새 출발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예. 어때요? 좀 이번 올해 좀 이루고 싶은 거나 지금 현재는 이렇게 쓰레기를 줄이면서 환경 관련된 책을 현재 쓰고 있어요. 지금 한 3개월 정도 제가 쓰면서 제주도에서 환경 정책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 제가 플로깅 하면서 하는 생각들 네. 이 단체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 한번 그 글도 쓰고 있고요. 또 하나의 저의 꿈은 환경운동가이기도 하고요. 와 진짜요? 예, 그래서 이번에 환경 관련된 책을 쓰게 된 거고요. 아 그럼 나중에 책이 나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1호로 한번 사볼게요. 아 제가 그러면 꼭 알려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쓰담하다 보니까 멋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게 쓰레기가 많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이 돌 틈 사이사이에 엄청 많아요. 수민 씨. 아, 네. 근데 여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막 쓰레기 엄청 많지는 않은 느낌인데요? 여기가 네. 하천이랑 바다가 만나는 곳이어가지고 쓰레기가 쓸려 나갔다가 또 들어오기도 하고 또 여기를 한번 치웠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적어요. 근데 뭐 여기 옆에도 많고 네. 지금 여기 갱생이 모자반을 또 들추면은 쓰레기가 좀 많아요. 저번에 저도 봤어요. 갱생이 모자반. 네.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요. 이거. 맞아요. 이게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괜찮은데 햇빛을 받으면서 이 안에서 이제 녹는다고 하거든요. 아 녹는 거예요? 네, 이렇게 녹으면서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좀 네 악취가 나고 이게 심할 때는 막 진흙처럼 이렇게 다 긁어내가지고 쓰레기를 수거를 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훨씬 더 힘들고요. 이거는 진짜 괜찮은 편이에요. 잘 말랐어. 이런 식으로 좀 찾기가 편한데 이게 이렇게 많이 녹으면은 아예 구분이 안 돼가지고 손 감각으로 쓰레기를 찾아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원래는 봄철에 왔었었거든요. 3월, 5월 뭐 이렇게 하고 여름에 이렇게 왔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오고 있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중국에서 이제 양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풍을 맞거나 이렇게 해서 오거나 요즘에는 이제 쓰레기가 많아서 그런지 쓰레기 더미랑 얘네가 이제 같이 감기면서 오는 것 같아요. 아... 네. 아니 수민 씨 이거 네. 이런 거 바닷가에서 엄청 많이 보이던데. 아 이거요? 이게 네. 뭐예요? 이거 갑오징어 뼈예요. 아 갑오징어 뼈예요? 네네네. 이게 이제 그 어업할 때 네. 미끼로 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죽지 않는 걸로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자연물이라 가지고. 네. 아. 네. 여기 새. 오. 와. 새가 있네. 아, 저 진짜 비위 약하거든요. 아, 잠깐만. 비위가 많이 약하시는 분이죠? 아, 진짜 약해요. 그러니까 사체 네. 진짜 사체에 약한 편인데. 아. 근데 뭔가 이거는 네. 저도 다른 사체들을 많이 봤지만 네. 뭔가 이게 느낌이 조금 다른 게 네. 이 굉생이 모자반 사이에 파묻혀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굉생이 모자반이 엄청 생각보다 단단하거든요. 아... 옛날에 막 이런 모자반으로 예. 밧줄처럼 썼다고 막 그런 식으로도 하고 막 그랬어가지고 아~ 이게 되게 잘 안 끊어져요. 그러다 예. 보니까 새 같은 경우에 또 이게 잘못 이렇게 감기면 예. 아무래도 빠져나오기 힘들었을지 않을까. 아, 어떡해.
갱생이 보자마자 진짜 여러모로 좀 문제가 많네요. 그렇죠. 새는 그냥 일단 여기다 두는 걸로. 네, 이렇게 일단은 둬야 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자연의 일부니까.